70쪽에 맨 밑에 시야 확장,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아까 설명드렸는데 맨 밑에 그림 보세요. 아래쪽이 정맥혈이고 위쪽이 동맥혈인데 그 동맥혈의 산소 분압 95라고 적혀 있는데 뭐 대략 그렇다는 얘기지 딱 95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85에서 100 사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진 않겠지만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내지 45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략 40 정도. 그 다음에 정맥혈 쭉 내려와서 산소분압 40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거기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학 교재 인체 생리학에는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그 정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이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이라고 할 때 H죠. 이거 미리그램이 밀리미터. 미쳤어.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g. 그리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을 각각 정맥혈의 산소 분압을 40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을 46이라고 할 때 우리 책에는 이렇게 50을 46으로 바꿔서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가 조직인데 그래서 조직으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그래서 조직에서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이제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조직 쪽으로 산소를 주게 되는데 그럼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보다 자, 만약에 조직의 산소 분압이 40보다 더 크다면 여기가 40인데 여기가 41이라면 산소는 거꾸로 가버리겠죠. 이해돼? 그러면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충분히 산소를 줬을 때 다시 맞죠? 맞지? 여기가 41이 되면 거꾸로 가버리니까 여기가 40이거나 그 아래여야 되겠죠. 이해되지? 우리 교재에 그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조직세포의 산소분압이 40mmHg 이하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분압은 자 지금 여기 충분히 이산화탄소를 줬을 때 이산화탄소를 줬을 때가 46인데 그럼 만약에 이산화탄소분압이 45가 되면 거꾸로 이산화탄소를 조직에 줘버리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분압은 4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자료로부터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되겠지? 어려워? 이해했어?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래. 자,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많은 그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폐포에서 이제 코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날숨 또는 호흡이라고 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흡기 또는 들숨이라고 하죠. 들숨은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가는데 호흡 여기는 숨쉬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흡기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데 들이쉬는 공기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당연히 산소가 많죠. 그럼 내쉬는 숨에는, 즉 호흡이 날숨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내쉬는 숨을 우리가 날숨, 그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